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크로스오버계 아이돌 천상의 하모니로 마음을 울리는 그룹 포레스타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자,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센터 치고 최종 고선팀은 포레스텔라! 축하합니다! 일단 무엇보다 또 우리 음식 우리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예. 감사합니다. 아니, 야, 아니 진짜 네. 결혼식 얼마 안 되셨잖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죠. 두 달이 다 돼가네요. 야, 네. 오늘 이제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? 섭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. 아 그래요? 네, 너무 좋아했고 워낙 또 저희 포레스텔라 활동을 좋아해 주다 보니까. 아. 어디든 이제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. 함께 기뻐해 줘서. 저도 그 연아 씨를 뵌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. 한 세 번 정도 무한도전에서 했던 것 같아요. 평창 올림픽 때도. 이야, 진짜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. 아니 근데 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포레스텔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2017년 남성 4중찬 오디션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 2를 통해서 결성됐고요. 최종 우승까지 한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클래식 팝, 락 여러 가지 장르를 아우르면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입니다. 아니 근데 신곡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. 이게 좀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신곡 유토피아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유토피아요.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유토피아. 예. 그러면 그 마이크. 제가 음정을 한 번만. 아 좋아. 요거 하시더라고. 음을 그러니까 키를 못 잡으면 약간 예. 완전 막 무너져서. 요거 그룹들은 요거 하시더라고요. 야 이렇게 그룹들은 다 이런 거 맞추는데 조남지대 그냥 하던만. 저는 기백으로. 조남지대 그냥 마이크 잡자마자. 마이크 잡자마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.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조남진은 음정 맞춰요. 1, 2, 3 From the sky to the sky The hidden was in the message Utopia 저는 좋아 Dystopia Utopia 역시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각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그 23살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때 그냥 대학, 23살. 네, 대학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던. 네. 그러니까 대학생이셨고. 네, 대학생이었. 우리 저기 민규 씨는 어디? 아, 저는 그 이제 대학원까지 수료하고 이제 유학 준비 중에 있었는데 네.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팬텀 싱어를. 야 이게 민규 씨가 네? 이 CM송을 만들었어요? 연애해요? 네네 같이 연애해요 연애해요 요리 에센스 연애해요 처음 이제 데모 버전부터 네. 이제 아는 형님이 같이 네. 그 감독님이셔가지고 같이 이제 제작을 하면서 네. 이거 본부장님 그때 나오셨거든요 여기 CM송 작곡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네. 하루 만에 그분이 만들어냈죠. 이거를 또 민규 씨가 작곡을 네. 두 씨는 뭐라 했어요? 저는 계속 뮤지컬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두은 씨는 또 데뷔 전에 해군 복무 중에 보이스 코리아에 나가
네네네. 네, 각자 이력이 대단하시는구나. 속일까 말할까 고민 고민하지 마. 몇 병을 마시든 상관없어. 아, 요때 그 별명이 바다의 정우성이래. 아, 있다. 있네, 있네. 아, 있네요. 아, 있어. 아, 지금, 계속 보인다. 아니, 바다의 정우성이 있어. 아,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계속 보여. 아, 바다의 정우성이 있어. 아, 있어, 있어. 왜 이렇게 땀이 나지? 형우 씨는 어떤 일을? 저는 그 당시에 화학회사 연구직을 예? 하고 예? 있었습니다. 화학회사에서 연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본업이 게 아니라?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? 네, 그 당시에 한 4년 차 정도 되는 이야.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 이게 저 사실 당시에 네 분의 무대를 보고 가수 김동률 씨가 요 이제 SNS에 극찬을 했어요. 김동률 씨가 보통 그 잘 등판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렇죠. 이번 뵙기가 너무 힘든 분인데 김동률 씨가 노래하는 무대를 시청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게 얼마 만인지. 음악도 목소리도 표정도 너무 아름다웠다. 거듭 물개 박수. 이야 이거 어떠셨습니까? 그때 당시에 되게 뭐 아, 누가 사칭한 거 아니야? 지금 저는 장난. 솔직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김동률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아무도 그러니까. 모르는 저희를 이렇게 음악을 좋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게 처음에 정말 안 믿겨서 너무 그때는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사실은 뭐 우림 씨가 나오셨으니까 네. 이 노래가 또 어떻게 보면 두 분을 또 이어준 노래이지 않습니까? 왜냐면 그렇습니다. 첫 만남이 그 갈라쇼에서 이 노래를 예. 네, 부르셨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그때는 그냥 그래도 좀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요? 그때 사실은 연아 씨가 저희가 그때 초대 받아서 이제 대기실에 있었을 때 대기실에 와서 이제 아, 그래요. 인사를 해줬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부터 뭐 인노나 따라 비타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곡을 좋아했었다.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부르고 싶은 마음도 그때 있었던 것 같고 또.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곡 덕분에 잘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 어쨌든 뭐 저 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. 축하드립니다. 뭐 이거 참 너무 좋은 일이죠. 너무 좋은 일이에요. 아니 그 이 포레스텔라면은 진짜 커버 무대 뭐 이제 이분들의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또 커버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. 예 대표적인 게 보헤미안 랩소디. 와 이거는 와 진짜 이건 진짜 어마어마. 오, 맨, I've gone ice cold. It sent shivers down my spine. This is one of the best renditions of Bohemian Rhapsody I've heard. And I think Freddie Mercury would be, he would probably give them a standing ovation. 뿐만이 아니고 뭐 Bad Romance, Champion. 나가거든까지 이런 무대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예, 이게 또 사랑을 받았었어요. 오늘 그래서 이 노래 중에 한 곡을 정말요? 예, 저희에게 또 좀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. 어떤 노래를 좀 들려주실까요? 오늘? 보헤미안 랩소디 네,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보헤미안 랩소디 박수로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.
my time has come. Sun shivers down my spine, body's aching all the time. Goodbye, everybody. Rock이 나오죠. 아니 이 또 저 포레스타헬라가 개인기가 되게 많기로 유명한 그룹이에요. 형원 씨하고 두은 씨가 모창을 잘해가지고 또 히든싱어에 아 히든싱어에도 나가셔. 아 맞네.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라. 아 조금만 두은 씨 조금만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?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. 야, 똑같. 아, 잘한다. 다른 거, 다른 것도 많습니다. 또 뭐 있어요? 또 뭐 있어요? 다른 거요? 임창정 선배님. 어, 예. 뭐, 저, 여보세요, 나. 나. 네. 아, 이런 거. 야. 자주가 많네. 아, 너무 웃기다. 아,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림 씨가 예전에 네. 저는 그 장기하 씨 노래를 포레스텔라가 커버를 했는데. 네. 이성균 씨 느낌이 났어요. 목소리가 딱 이성균 씨예요. 맞습니다. 안 할 수가 없지. 이제 장기하님의 그때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가 굉장히 또 히트했을 때 맞아요.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대모사로 불러본 게 재밌지 않을까? 뭐 이렇게 네.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조금만 한번 들을 수 있어요? 너무 재밌었어 그때. 그때 잘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든지 야 너 잘하고 싶은 것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야, 난 부럽지 그럼. 한 귀도 부럽지가 않어.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. 와. 네. 그냥 아, 약간 김동률 씨도 가능하지 않아요? 김동률 씨도 되고 기억에 습작 돼요.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. 네. 해봤구나. 네. 해본 적 있죠? 죄송합니다. 해봤지. 선배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저기 우리 우림 씨가 네네.
이게 세핑을 또 잘 쳐요? 아. 어, 뭐 다 나왔네. 다 나왔다. 아, 이게 저기 세핑이 돼요? 잘 쳐요. 아, 세핑 한번 세핑 한번 조금 한번 조금만. 지금 기억이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보세요슬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임 이분이 제저 기억이 안 나서 자 세핑 해야죠. 오 나온다 나와 기분이 째져 에이 who's the best dresser 환경뱀 미터누 가져 잘 되는 셀럽 문제면 평생 we 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I'm the custom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대리 I'm the sexy 언제 주고 샌지 프리미엄이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개념 나는 세핑 11년째 freshman 어, 그 사이에 저 업그레이드가 좀 된 것 같아요. 이걸 할 줄 알고 있었지? 야, 아니, 몰라, 안 했으면 어떡할 뻔이야, 이거. 야, 이거는 안 했으면 약간 서운한 정도의. 이거 안 했으면 굉장히 서운했지. 네. 연아 씨 보셨죠? 여기 네 분 사이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.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여고스텔라로 소문이 날 정도로. 아. 그만큼 뭐 이제 굉장히 우애도 좋고 네? 서로 있으면 또 즐겁고 굉장히 365일 중에 360일 붙어 있어요? 거의 300일 이상 네.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와, 네. 그러면 원래는 좀 내부에서도 막 놀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좀 일찍 귀가를 아,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일찍 가고 있습니다. 아, 조금 바뀌어요. 결혼하면 좀 바뀝니다. 네, 솔로일 때는 좀 바뀌었죠. 근데 진짜 뭐 집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아, 좀 끝나는 대로 빨리 튀어가야겠다 네.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새핀 네. 같은 것도 빨리 추고 들어가야 돼요. 네, 오늘 또 이제 몸 또 털고 왔다고 하면 또 뭘 네. 아, 쳤냐 이러고 같기도 한데 아 근데 보시면 네. 아마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예요. 열심히 네. 했구나 할 것 같습니다.